약진 인물 탐구. 오늘 저희가 탐구해볼 선수는요. 저는 딱 이 선수 하면 딱 이렇게 생각나요. 10년 정도 이제 신인 드래프트 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갸원준입니다. 갸원준. 누구죠? 최원준 선수. 빠밤. 갸원준이라고 제가 설명한 이유가 사실 최원준 선수 이제 원래 태생이 이제 갸였죠. 갸였죠, 갸.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아버지가 기아 자동차 일하셨거든요. 아하. 아, 모르세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가 기아 자동차 일을 하셨어, 원래. 야. 그래서 서울고를 나왔는데 원래 기아 타이거즈 팬이었던 거예요. 야. 아버지가 평생 팬이셨거든, 네. 기아 타이거즈. 경원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아 경기를 보면서 야구선수의 꿈을 키워왔던 선수였죠. 저, 잠깐 이렇게 프로필을 잠깐 보니까. 네. 저하고 굉장히 흡사하네요. 아, 2차 1라운드. 네, 2차 1라운드에 우트 좌타에 내 외야 유틸리티에. 생일도 3월 23일이면 저하고 몇 시간 차이 안 나요. 아, 근데 좀 다른 게 하나 있네요. 뭐가요? 연봉이 2억이 넘어가네. 아, 연봉. 야, 올해 연봉이 2억 2천 만원. 아, 동결됐구나, 작년에. 군대 갔다 왔잖아요. 상무 피닉스. 부럽다.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한과 동시에 바로 국대로 들어가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까지 하나 가져왔죠. 대단하다. 우리 완전 대단하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 서동욱 선수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연이 좀 깊죠? 그렇죠. 저도 16년도에 데뷔를 이제 계약했을 때, 그때 이제 최원준 선수가 신인이었어요. 신인. 아...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체구에 이 스피드. 어깨도 엄청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방망이 스피드도 탁월해요. 최원준 선수 옛날 우익수 나가잖아요? 네네. 그럼 어깨 약간 뽐내고 싶어가지고 홍보사 하려고. 그쵸, 그쵸, 그쵸. 엄청 세게 던졌던 거 기억나요? 헐? 원래 이런 것도 있어요. 외야에서 플라이볼 뜬공을 잡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내야선수한테 이제 중계를 줘요. 네. 원준이는 바로 2루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롱패드를 합니다. 근데 볼 자체가 네. 회전이 이 스냅 너무 좋아요. 아, 정말요? 좋고, 그래서 공 자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 근데 신기한 게 내야에서는 송구가 안 좋거든요? 아, 아니에요. 내야에서도 사실은 이제 송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네. 조금 그 정체성을 조금 잡기 전이었죠, 사실은. 네. 원래 고교 선수 때까지는 유격을 뛰다가 네. 근데 이제 워낙 수비에서 사실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2루로 왔잖아요. 네네. 네, 2루로 왔는데. 2루 갔다가, 3루 갔다가, 뭐 다. 자리를 못 잡았죠, 또. 네. 네, 2루에서. 왜냐면 근데 타격은 너무 아쉬워요. 타격을 잘하니까. 이 수비만 조금만 받침이 되면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기억이 많이 남아요. 내야에서 송구 잘못하는 거. 제가 그런 인터뷰들 한번 했었는데. 어떤 게? 언제나 편하게 던져. 네. 다 잡아줄게. 다 잡아줬나요? 아, 다 잡아줬죠. 아, 그래요. 그 기억이 남네요. 예. 그리고 난 최원준 선수 하면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이제 김기태 감독님의 믿음에 계속. 아, 믿음에. 말루 때 계속. 아, 그때가 두 번이었나? 세 번째. 말루 홈런을. 예, 홈런 때리면서. 아, 그죠. 기억나죠. 기억나네요. 말루 홈런을 딱 치면서. 이 전타석에 못 쳤던 거, 이 전전타석에 못 쳤던 거, 그거를 그냥 회상하면서. 그 한 경기에 인생을 담은 거예요. 맞아요. 그때도 못 쳤으면 좋겠다. 우리도 인생,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 이런 기회들이 왔습니까? 그거 못 잡고 했다고 좌절하고 안 했으면은, 말로 없더니 안 왔어요. 비트코인 14년 전인가요? 16년 전이었나?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 몇 년 전인지 알아요? 몇 년 돼요? 하지만, 우리 최원준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된 노력으로 그날, 말루 홈런이라는 비트코인 400개짜리를 받았죠. 맞습니다. 네. 성격은 어떤 편이에요? 최원준 선수 하면 그냥 약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되게 편안하고 재밌고 뭐 그냥 장난치고 싶고 막 그런 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니 그건 유독 그리고 팀 선배들이 이뻐했었어. 내 기억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이뻐하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귀엽지 않았어요.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실 보면 잘생겼어요.
아, 그쵸. 잘생겼고, 몸도 좋고, 네. 약간, 뭐라 그러지? 팀 내 그냥 에이스? 아, 그리고 분명히 난 선배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태하고, 뭐, 제대로 불평불만만 하고 그러면 사실 이뻐하지 않잖아요. 아,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죠? 네, 네. 꾸준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뭐 하고, 뭐, 선배들 뭐 할 거 뭐 챙길 거 챙기고. 선배들이 챙겨줄 수밖에 없는 후배 중에 한 명. 네, 최현주 선수. 네. 또 호타 준족 아닙니까? 그렇죠. 발이 또, 저 어떻게 보면 약간 김주찬 선수. 그래서 저 16번을 달았나? 어? 근데, 제가 알기로도 최원준 선수가 김주찬 네. 선배였죠, 그 대단히. 네, 네, 그렇죠, 선배를 그렇죠. 되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약간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아, 최원준 선수도 의외로 똑딱이가 아니에요. 아, 똑딱이 아닙니다. 중장거리에요. 네, 중장거리에요. 네, 2루타, 3루타 진짜 많이 치는 선수고. 발도 빠르지, 네. 수비도 잘하지, 어깨 좋지, 오툴이네, 오툴. 김주찬 선수 냄새가 살짝 나요. 맞아. 아, 약간 이용규 선수 냄새도 살짝 나고, 약간 비슷한 선수들 층이 좀 있어. 맞아. 네. 이용규 선수, 네. 비슷하네. 네. 그런 유형의 선수구나. 발도 빠르고. 체력도 좋아요, 맞아. 또 결혼도 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장가도 갔고, 작년에 장가도 갔고. 네. 갔나요? 네. 아니요? 갔나요? 봉투만 했나요? 저, 돈이 갔죠. 아, 봉투 했어요? 네네. 그럼 간 거예요. 네네, 간 거예요. 결혼식은 봉투만 하면 간 거예요. 네네. 장례식장은 근데 봉투만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장례식장은 참여까지 해야 돼요. 3일 밤늦 새도록 기다리니까. 네네, 맞습니다. 결혼식은 시간 정해서 이때 오세요 했기 때문에 봉투만 해도 됩니다. 아, 야, 이거. 근데 17년도에? 아니다. 언제예요? 어떤 거예요? 170 안타를 치면서 타격은 2위를 했었구나. 아, 그게 이제 21년도인가? 21년도에. 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선수야 진짜. 제 기억에 20년도 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20년도 때부터. 네, 눈 또 살랑살랑 눈을 뜨더니 군대 가기 전 21년도에. 그렇죠. 이때 진짜 잘했죠. 21년도에. 21년도에. 네, 21년도에 174안타인가? 네, 그때 이야기. 치면서 군대 갈 때 좀 아쉬웠어요. 아, 아쉽죠. 기아 팬들은, 아, 조금만 더, 아, 국대 될 것 같은데. 최원주 군대 안 보내고, 좀 더. 근데 그, 진짜. 데리고 있고 싶은데. 맞아. 근데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리빌딩을 이제 선택을 하면서, 결국 이제 군대를 가죠.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국대 뽑힌 게 난 더 어이없었어. 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군대를 해결하는 게. 그쵸, 이제, 생각이. 하, 이렇습니다. 상무면 후배네요? 그러네요. 중성. 아니 후배인데 왜 충성을 먼저 하죠? 아니 먼저 했으니까. 했어요? 맞죠. 왔어요? 네. 아 여러모로 아 서성우 선수랑은 좀 닮은 꼴에 약간. 아 그러네. 네, 처음 2020년도 타격 자세는 거의 또 서성우 선수랑 비슷하지 않나. 아 맞습니다. 네. 네, 배트를 좀 위로 세우는 네네. 타격폼이 네네. 약간 서 있죠. 네네. 네, 서성우 선수도 움츠린 타격보다는 그쵸. 서 있는 편이죠. 네네. 서건창 선수의 캥거루 타법보다는 서서 하는 스타일. 그렇죠. 저는 전북 대하고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지금 센터 보는데 우익수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저 최원준 선수는 외야 뭐 사실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네, 관중석에 있어도 되죠. 네, 충분해요. 그리고 다 가능합니다. 여유가 벌써 넘쳐요. 네. 평상시 성격은 그럼 좀 내성적인가요? 그렇죠. 저희 그러니까 이제 선후배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네. 조금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나이 차이는 좀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또래랑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은 네. 전혀 예, 순둥이가 아닙니다. 아 정말요? 예. 그리고 김동우 선수를 그렇게 괴롭힌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친하니까 친하니까 이 케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친하니까 예. 그래. 맞아요. 그래야 괴롭힌 것도 원래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맞아요. 재밌어야 이것도 한 번씩 건들고 그리고 하는 보니까 김동우 선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최원준 선수가 잘해주고 이제 좋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 예, 그 박찬호 선수랑 셋이서 물어 뜯고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 팬 많은 애들끼리 물러다니고 알죠? 맞습니다. 예, 남자들 팬 많은 사람끼리 네. 몰려다니고 네. 팬 없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뭔지 알죠? 맞아요. 어떤 부류였어요? 저요? 네. 저는 멀티여가지고 왔다 갔다 했죠.
여성 팬들이 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도 진짜 수은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확인하셨잖아요. 어제요? 네. 어떻게? 인스타에 막 문의 저 팔로우 신청 오고. 본인 인스타인데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아, 제가 확인했어요. 나는 확인이 안 되죠. 본인 인스타인데. 아니, 자랑했잖아요, 제가. 여성팬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맞습니다. 전주 선수 정말. 네.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 부모님 광주 출신이네요. 아, 그래서. 소화리 공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근무를 하셔가지고. 그래. 아, 서울로 전학 갔구나. 중학교도 원래 난양이었고. 타이거즈 팬이었어요. 네, 맞아요. 원래 아버님이 어디 팬이었죠? 저희도 뺏어까지 전라도죠. 전라도는 하나잖아요. 기아 팬이지. 기아 팬. 네.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아버지 따라가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예, 아버지가 어디 거를 보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약간 따라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기아 야구를 보시, 해태죠? 해태 야구 보시는 걸 본 적 있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90년도 후반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잠실 야구장에서 저는 아버지가 같이 이제 데리고 네. 가가지고 기억이 나요. 데리고 가서. 네, 그때 당시에 그거예요. 막 팬들이 막 그 관중석에 막 올라타고 딱 그때였어요. 스파이더맨들이 많았죠. 네, 스파이더맨. 딱 그때였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최원준 선수의 이제 앞날을 좀 예상해 본다면 어느 네. 포지션으로 가야 될지. 저는 포지션. 네. 저는 사실 기아 팀 입장에서 보면은 행복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최원준 선수는 테이블 세터도 가능하고요. 중심 타성도 사실 가능하고 하이 타성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비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 라인업 짜기가 사실 좋을 거예요. 다 되네. 네. 진짜 안 되면 없네. 투수 빼고 다 되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최원준 선수는 진짜 리딩이 더 스윗하잖아요. 네. 그쵸, 앞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떨어지는 게 사실은 수폭. 네. 그쵸. 그 사발 타율에서 항상 놀고 있을 거고. 스윗하자고 스윗하자 아니에요 여기? 그쵸. 스윗. 네, 스윙 타자잖아요. 네, 스윙 탄다고. 네, 맞아요. 네. 저는 야구를. LG에서 때는 스윙 타자였고. 스윙 타자였고. 해태에서 때는, 기아에 있을 때는 스윙 타자였고. 네, 맞습니다. 되게 표현 좋으시네요. 어저께 최강 야구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한 6-7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예. 저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니, 물려있는 장면도 많이 물려있더라고요. 어깨 좋은데? 어깨 원쓰리. 칭찬도 하는 게 안 건다, 안 건다고, 예. 아주 좋았습니다, 예. 자, 최강야구 우리 서동욱 선수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는 해야죠.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서동욱 선수가 최원준 선수한테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일단, 원준아, 전화 받아. 근데, 아니, 너무 바빠져가지고. 최원준 선수요? 제 전화를 걸으더라고요. 선배님, 뭐,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선배님, 뭐, 기다려주세요. 자꾸 이렇게 뻗댕기는데. 좀 불편해요. 최원준 전화 받아. 아니, 입단 동기잖아요. 입단 동기 아니구나. 기아 먼저 입단은 했었지. 그래도 16년도 같은 동기죠. 돌아갔을 때 그거니까. 야구는 약간 그거 있지 않아요? 근데 선후배보다는 그 입단 동기. 동기 그렇죠. 예, 입단은 동기는 그냥 동기로 가지 않아요? 뭐 친구네요. 그럼. 대졸 선수하고 고졸 선수하고 만약에 입단해서 같이 했어요? 네네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조금 허물어지죠. 사실은, 네.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네. 왜냐면, 그러면, 대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같이 뛰었던 친구들이 벌써 4년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같이 고졸하고 대졸하고 같이 입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또 선후배 사이가 조금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일단 동기이기 때문에. 친한 형? 네, 그냥 네. 친한 형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선후배에서 형으로 가죠. 네. 맞습니다.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긴 많네요. 예. 네. 아, 근데 우리 최원준 선수, 올해도 부상 없이, 네, 완주했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워낙 잘하고 특출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 시즌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 무조건 팀에 큰 도움이 될 선수고. 무조건 3할 2푼. 네. 그쵸. 3할 2푼은 네, 무조건 3할 2푼. 선수고, 150안타 이상을 저는 바라봅니다. 맞아요. 꾸준함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안 될 땐 좀 많이 안 되는 페이스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기다려주면 무조건 올라오더라고요. 최원준 선수도 20-20 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선수다. 아, 30-30. 30-30으로 할까요? 30개 칠 수 있을까요? 30개, 그러니까 30도루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루는 50개도 하죠. 네, 근데 20개 이상, 30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20개 하죠, 20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최원준 선수의 우승하는 2024년도를
저희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있는 야구가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구 찡! 찡.